052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1994년 설립되어 1999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고,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수동전자 부품 및 BLDC 모터 전문 제조기업임. 사업 부문은 크게 세라믹 칩 부품, 안테나 부품, BLDC 모터 부문으로 나누어짐.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미국, 유럽 등에서도 제품을 판매함. 당기말 현재 중국 및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 등 총 4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4년 10월에 설립되어 신소재를 바탕으로 한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임. 대시 사업 부문은 칩 바리스터, 에미 필터 등을 생산하는 세라믹 칩 부문과 블루투스, GPS, NFC 안테나 등의 안테나 부품 부문, BLDC 모터 부문으로 구성됨. 대시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산동, 청도와 베트남 빈푹성 지역의 종속기업 형태의 현지 생산법인 등을 운영 중임. 재무 대시 전장용 MLCC의 중국 및 북미향 수주 호조, 안테나 부문의 견조한 성장, BLDC 모터의 공급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 부담 완화와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그러나 투자자산 처분이익 제거 및 법인세 수익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모바일향 제품군의 수요 둔화에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파워트레인용 MLCC의 수요 증가세 및 고객사 다변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14일 14시 24분 기준 장중 아모텍의 시가총액은 161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모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0위입니다. 아모텍의 상장 주식수는 1461만 5,109 주입니다. 아모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모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0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0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12,4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9억 원, 마이너스 237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6억 원, 마이너스 47억 원, 마이너스 92억 원입니다. 아모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7번지 25%이고 유보율은 3073.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28.84 더하기 1.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28이며 전일 대비해서 0.79-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텍의 2023년 7월 14일 14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0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130원보다 1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8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텍의